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계 빅터차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임명 동의한 이 아그레망을 이미 한 달 전에 빅터차 지명자에게 보냈는데 주재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은 대사 내정자 지명이 철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슈 포커스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빅터차 지명 철회 배경의 의미,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의 대사를 보내겠다. 네. 이 사람인데 괜찮겠냐? 그럼 그쪽에서 뭐 웬만한 문제 좋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아그레망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지명을 철회하는 것 상당히 그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일단 그 빅터차 이 내정자가 주한미국 대사 부임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이렇게 낙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 지금 방향이 같지 않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은 Bloody Nose Strategy,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코피 전략이죠. 코피를 흘리게 한다는 이제 예.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싸우지는 않고 한 방 탁 때려서 코피만 나게 만들겠다 그렇죠, 뭐 이런 전략인데. 네. 빅터차 이 내정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국가안보회의 백악관의 그 NSC 관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말이 블러디너스 스트라지지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방식이고 이것은 좀 재고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전해드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을 전략 자체를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주한미국 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을 한국 정부에게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 정부의 메신저입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에서의 메신저가 주한미국 대사인데 이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 내지는 위급한 상황 또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어떤 이 원하는 방향을 100%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명 철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아그레망까지 받은 그런 인물을 지명을 철회하는 그런 좀 무리수를 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자신의 어떤 그 뜻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악관. 네.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의견 차이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그렇게 됐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네. 여기저기서 사실 그렇다라는 것이 많이 암시가 됐죠. 암시가 됐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이 빅터차 이 내정자 지금은 이제 내정 전 내정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 내정자가 이 내정이 철회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에 또 기고를 했습니다. 이 빅터차 내정자가 이 기고문에서 좀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네. 대북 공격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잠시 잠깐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위협을 막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채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전략이 아니다 이런 점이고요. 자신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한 직위를 맡는 후보로서 고려되다가 이런 견해를 피력했었다. 그러니까 주한미국 대사를 이제 맡기로 내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이제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이런 자신의 견해, 이 코피 전략은 별로 좋지 못한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자신이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인 Bloody Nose Strategy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자신이 낙마한 이유임을 사실상 암시했다. 네.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명 철회된 배경이 뭐 딱 그거 하나라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대북 선제 공격이 있거나 한반도에 여하튼 여한 일이 있을 때 네. 한반도에 있는 뭐 주한미군 가족이나 미국인들 이제 대피시키는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전략이 있잖아요. 전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새롭게 나온 얘기죠. 네. 오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그 부분을 보도해서 굉장히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유사시에 미국인들을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그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비전투원 소개훈련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비전투원 미국인들을 대피시켜요. 한국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빅토차 교수가 좀 부정적인 견해. 사실 그 작전, 이 오퍼레이션 자체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앞선 그 전략을 이제 부정적으로 네. 얘기했는데 그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지명 철회로 가게 만든 원인이다. 네. 이런 지금 보도가 네.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네. 드는 생각이요. 네. 아, 그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전략, 코피 전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결국 코피 전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문제 때문에 악어명까지 받은 그 지명자를 지명 철회해버린다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그 얘기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사실상 암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빅터차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사실 빅터차 내정자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한국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그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주한미 대사가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좀 주한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네. 없고 이 빅터차 교수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늦은 거였죠. 늦은 거였는데 그나마 아그레만까지 받은 인물이 이렇게 철회시켜버리면서 모든 과정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면 또 이 사람에 대한 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빨라도 한 7, 8개월 더 걸리겠다. 그러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정도를 주한미국 대사 공백 상태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그냥 당혹스럽고요. 한국 정부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한국과 관련된 일이면 한국이 뭔가 나서서 풀 텐데 이게 좀 한국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난처한 입장이고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터차만 하더라도 이 빅터차 교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조언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그 정도인데도 코드가 안 맞다 안 맞다고 할 정도면 네. 굉장한 강성 인사를 네. 기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것이 어떻게 될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뭐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4월 위기설 이런 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흘려들었지만 지금 빅터차 교수의 내정이 이렇게 지명 철회된 이 상황에서는 그런 4월 위기설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네. 점. 그런 점에서 네. 앞으로 이 한반도 상황을 좀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영석 기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차기 또 어떤 인물이 주한미 대사로 내정될지 우려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